통일부가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여파로 중단된 판문점 일반 견학 재개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면서 다만 유엔사가 신중한 분위기여서 현재로선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사는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무단으로 월북한 사건이 발생하자 견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